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네. 어디서 오신 누구십니까? 예, 대전에서 왔습니다. 아, 대전에서 오셨군요. 네, 대전에서 오신 우리 네, 허창현 씨. 네, 맞습니까? 네. 허창현 씨. 네. 멋지고 잘생기고 목소리까지 좋으시네요라고 벌써 얘기가 나오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어떻게 오늘 같이 오신 분은? 아, 선생님이신데요. 아, 선생님이시구나. 아시는데 네.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제가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신 일은 뭐예요? 멋진 일 하실 것 같아. 아, 이거저거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국악 하고 있습니다. 그거. 국악? 예. 오, 국악을 하시는 분이 오셨구나. 네. 아니, 국악이라면 그 우리 이거 막 이런 거 북치고 장구치고 막 이런 네, 것들. 네, 그렇죠. 네. 그럼 뭐 무슨 행사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네. 막 이렇게 막 뭐 돌리기도 하고 머리에. 예, 하고 있습니다. 아, 어디 특별하게 지금 뭐 활동하고 계세요? 예, 지금 대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구? 아니, 대전. 대전에서. 오, 저 요걸로 뭐 특별하게 어디 나가신 적 있어요? 크게 하신 적? 그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어, 왜 노코멘트? 아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이 유명하신 분들이 자꾸 이렇게 뭐 저 하는데 더 알려야 돼. 싸이가 지금 알리듯이 자꾸 이게 알려야 돼요. 국악도 알려야지 왜 자꾸 숨으시려고 그래. 그럼 학교도 그쪽으로 나오셨어요? 아니요, 여기저기 나왔습니다. 전주 쪽에도 나오고요. 네. 학교도 여기저기 나왔다는 얘기 뭐야? 그 문제가 일으켜서 뭐 학교를 옮겼나? 그런 건 아니고. 네. 학교가 필요해서. 어, 전주에서 나오시고. 네, 그쪽 국악 쪽이신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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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시고 또 여기저기라 그랬으니까. 예, 여기까지 하죠. 뭐. 아, 더 자세하게 알면 안 되나 봐. 아. 자, 어서 오세요. 네, 아유, 우리 저, 네, 네, 어서 오십시오. 알면 다치고 싶어, 나 진짜. 아, 다치고 싶어. 나오신 분이 국악 쪽 전공했다니까 노래도 잘하실 것 같아. 근데 노래도 네. 왜 국악으로 하시지, 왜? 아닙니다. 네, 이런 노래를 또 신청하셨네. 네, 아, 기대가 돼요, 저도. 네. 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불러줄 노래는? 자, 뭡니까? 네, 조화문의 이 밤을 다시 한번. 조화문의 예. 이 밤을 다시 한번. 와, 이 노래 좋아요. 예. 야, 국악을 전공하신 분이 이 노래를 부르면 어떨까? 저도 기대가 상당히 됩니다. 네. 자, 아군분 박수 좀 쳐주세요. 박수. 네, 어, 기대됩니다. 정말.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아주 우연히 만나 슬픔에 남겨준 사람 내 마음속에 작은 촛불이 되어 보고 싶어질 때면 두 눈을 감아버려요 소리 질러 불러보고 싶지만 어디에선가 당신 모습이 다가오는 것 같아 이제 견딜 수 없어요 조그만 낙엽들이 땅 위에 떨어지듯이 내 마음은 갈 곳이 없어요 어디에선가 당신 모습이 다가오는 것 같아 이제 견딜 수 없어요 이
밤, 이 밤은 다시 한번 당신과 보낼 수 있다면 이 멋진 누가 앵콜해요, 누가? 어느 분이요? 네. 아구는 원래 다 앵콜해요, 원래. 네, 아구는 다 앵콜합니다. 자, 노래방에서 이렇게 불러주면은 다 쓰러질 것 같다고 저기 글이 막 올라와요. 네, 오, 여자 쓰러질 듯은 분위기 있고 좋다고 잘하신다고. 감정 좋고, 네. 감사합니다. 한쪽에선 통과를 주고, 한쪽에서는 좀 목소리가 갈라졌다고. 아, 예, 목소리가 지금 감기 증상이 있는 것 같아요. 감기. 네. 대기역에 올라오시면 이제 상태가 좀 안 좋으면 감기하고 술 핑계를 많이 대요. 아, 진짜. 그래도 지금 갈라졌는데도 괜찮았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좋았어요. 네, 어디 갔다 왔어요? 어디? 네? 어디 갔다 오셨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네, 어렵게 모셨던 분인 것 같아. 네, 근데 저도 노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허창현 씨, 네. 예. 네, 고맙습니다. 통과, 네,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야, 노래 잘 들었어요. 네. 열창하셨어요. 네, 와, 네.